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홍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부터 오늘 내일 모레에서 계속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스타트로 ADP 민간 고용 수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8월에 민간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너무 안 나왔는데요, 이게. 아, 저는요, 이거 저녁 이제 10시, 11시 때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아, 왜 8월 달 게 안 나오지 계속 그랬어요. 7월 달 거 그대로 나온 줄만 알고 있었어요. 7월 달이 32만 6천 명이었거든요. 8월 달이 좋다 그러는데 왜 숫자가 안 바뀌지? 그런데 보니까 37만 4천 명. 네. 야, 근데 원래 예상은 60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63만 명까지 갔는데 지금 ADP가 지금 제공하는 숫자하고 미국 고용 뭐 정식 정부의 공식 나온 고용 보고서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달 경우에는 비농업 고용 지수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91만 명인데 ADP 거는 51만 명밖에 안 되고요. 제일 괴리가 컸던 게 4월이죠. 지금 정부의 공식 발표는 26만 명이 나왔는데 ADP는 62만 명 거꾸로 갔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진짜로 우리가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어떤 방향계 선행 지표로서 우리가 많이들 썼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ADP는요. 전국에 40만 명의 페이롤 이 급여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하고요. 네. 여기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무디스에서 같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억지로 한번 맞춰보니까 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정부 측 사이드에 고용이 있거든요. 그럼 그 괴리 차이가 정부 측에서 만든 임시적인 일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뭐 내일 나올 이제 고용 보고서에 이제 눈길이 더 가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러면 보조 지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신규 실업 수당이 얼마큼 줄었느냐. 네. 이거 두 개 뺏기는 지금 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신규 실업 수당은 지금 뭐 역대 최저로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ADP가 이번에 뭐 뒷걸음치다가 이제 맞췄다. 그럼 조기 테이퍼링은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소 50만이 나와야 전체 3개월 평균이 80만이 가고요. 지금 예상은 뭐 80만, 90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면 제롬 파월이 말한 실질적인 진전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천만 개의 일자리가 구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하는 데가 천만 개고요. 구직이 700만 개입니다. 그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고요. 미스매치에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주정부의 실업급여수당 이건데요. 요게 내일로 끝납니다. 뭐 예, 전주에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것들은 조금 더 정확성을 가질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실업수당 얘기 나오고 미국의 정식 고용보고서 나오고 9월 8일 날 뭐가 나오냐면 연준에서 만드는 경제 참고서죠. 베이지북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 조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기 테이퍼링 조금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때는 예산안과 미국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된 지금 안건들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 와중에 이거를 테이퍼링을 진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굉장히 우리 장에서 소화는 잘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걱정이 되고요. 뭐 나온 거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트렌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이번에 많이 늘었다. 그리고 뭐 중소 대기업 중에서는 중견 기업들이 이번에 고용들을 많이 했다는 게 ADP의 큰 흐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민간 고용은 별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지도 않았고 일단은 좀 의아한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 PMI와 지수도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그렇죠. 이것도 약간은 주춤거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 또
유럽 쪽에서는 유럽에서도 이제 완화적 정책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가르드 이 22 총재도 네. 이 경제에서 팬데믹이 거의 벗어날 것이다. GDP 기준으로 올해 그렇죠. 말에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네. 건 영향이 어떨까요? 이런 거 뭐 일단은 바닥을 저점을 이제 확보해 주는 부분들이니까 네. 뭐 좋은 얘기고 뭐 틀린 얘기들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월가나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로도가 지금 극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매일 테이퍼링 그러니까요. 한다, 안 한다, 밀린다, 뭐 하니까 테이퍼링, 아유, 그건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고, 뭐 할 때 하겠지. 이 정도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뭐 자료들이 나오면 일단 주목도가 떨어지고요. 피로도는 굉장히 높여져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작하면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주 관점으로 지금 보여지게 해서 9월 달에 하든 10월 달에 하든 11월 달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을 네. 그런 부분들로 지금 조금 증시에서는 뭐가 나오든 간지 잘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필요도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일 들으시니까 이제는 뭐 지겨우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선 이런 것들은 좀 제쳐두고 기술주들이 일단 좀 반등해 주면서 그렇죠. 나스닥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